저희가 계속해서 슈드 문장 관련된 것들 살펴봅니다. 12번. 그래서 너는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라는 표현인데요.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누가? 유가 뭐 한다? Can understand. You can understand가 무슨 뜻이에요? 이해하다. 하다시죠. 그럼 you can understand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너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쳤던 게, 넌 이해할 수 있니? Can you understand? Can you understand?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그렇죠.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니까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너 그 문제 이해할 수 있겠니?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그랬더니 어 그래 이해할 수 있어. Yes, I can understand it. 근데 만약에 이해할 수 없으면 뭐라 그럴까요? No, I can't understand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양념씨 뭐뭐 할 수 있니? 뭐뭐 할 수 있다. 양념씨 can이고 하다시 understand가 같이 사용됐습니다. Yes, I can understand it.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콘서트가 몇 시에 시작하니? 누가다? 누가? 어? 콘서트가 뭐 한다?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뭐 들어있다? 들어있는 이유는 더 콘서트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이 시작됩니다. It begins 하고 똑같죠. 그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콘서트 begins 하다시고 더즈가 들어있죠.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누가니? 라고 묻는 거죠. 그 콘서트 시작하니? 뭐라고? What? 아니 일단 1단계 그 콘서트 시작한다 만들었으니까 그 콘서트가 begins 한다 했으니까 두 번째 단계 콘서트가 시작하니? Does the concert begin? 그렇죠. 콘서트 시작하니? Does the concert begin? 오케이. 그래서 그거 시작하니? Okay,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문장 완성하겠습니다. 콘서트 몇 시 시작하니?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그래서 그거 몇 시에 시작하니? 였으면 뭐예요? 그거 몇 시에 시작하니? What time does it begin? 그 콘서트 언제 시작하니? 몇 시에 시작하니?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죠.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했더니 It begins at 7 this evening. 됐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 읽어볼까요? At 7 this evening. At 7 this evening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저녁 7시에. 자, At 7 this evening이 오늘 저녁 7시에인데 At 7은 무슨 뜻이죠? 7시. 7시에. 그럼 this evening이 무슨 뜻일까? 그렇죠. 오늘 저녁 this evening. 오늘 아침. This morning. 그렇죠. This morning. 됐습니까? 근데, 오늘 저녁 7시라는 표현이 at 7 this evening인데, 우리말하고 뭐가 좀 다르지 않나요? 뭐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거 뭐,
언제, 몇 시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 똑같은데 우리말과 영어 표현에서 오늘 저녁 7시에가 at 7 this evening인데 우리말과 영어에서 어떤 차이점이 보여요? 왜? 그러면 안 돼! 그럼 엉망진창 돼! 1호가 단어고 그 뭐야 F레벨, E레벨은 순서지켜야 돼.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영어와 우리말이? 순서가 다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영어는 작은 거부터 얘기합니다. 우린 큰 거부터 얘기하지만 주소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집 주소 쓸 때 경상북도, 구미지, 보아읍, 문장로 이렇게 쓰죠. 그쵸? 근데 애들은 미국식 영어권 애들은 문장로, 보아읍, 구미지, 경상북도 이렇게 주소를 써요. 시간도 마찬가지 작은 것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것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오늘 저녁 때. 언제? 7시에. 그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 한 문장 속에. 그러면 영어는 어떤 것부터 한다?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한다고요. 됐습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더즈 들어있는 문구 답하기. 자, 그래서 콘서트 몇 시에 시작하는지 문구 답해볼까요?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이라고 물었더니 It begins At 7 this evening. 뭐라고요? At 7 this evening. 뭐라고요? It begins at 7 this evening. 그래서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연습해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걸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해요. 오늘 저녁 7시에 at 7 this evening. 오늘 아침 7시에 at 7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다음에 그리고 다음 표현. 제가 언제 숙제를 시작해야만 합니까? 누가 다? I should begin. 그러니까 그래서 I should begin은 무슨 뜻이에요? 시작하다 하다시죠. 그러니까 양념시 뒤에 있을 수가 있고 I should begin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시작해야만 한다죠. 묻는 말. 내가 시작해야 합니까? I begin. 그러면 문장 완성. 제가 언제 숙제 시작해야 돼요? When should I begin? 나의 숙제 My homework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언제 숙제 시작해야만 할까요?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오케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점심 식사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지. Lunch. OK? Lunch는 그냥 점심 식사인데요. 점심 식사 후에 Okay, 선생님 전에도 그랬어요.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걸 통째로 이런 거 딱 보면 이런 게 탁 튀어 나올 수 있고 있도록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점심 식사 후에 After lunch 학교 마친 후에 After school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녁 식사 뭐죠? 디너죠? 저녁 식사 후에 After dinner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After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이 끝난 후에 라는 뜻이야. 이걸 통째로 읽힐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숙제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랬더니 오케이, 좀 더 빠르게.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Okay,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Okay, 자, 제가 신발끈 왜 묶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다, 누가? I should. Guess가 너무 적어, 서희. 어?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17 할 건데요. 근데 이거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17, 18 끝나자마자. 할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오케이. 묵다. 기억 안 나요? 묵다. 묵다 기억 안 나요? 타이어 타이 또 망하냐.